다음 소식입니다. 삼성과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맞먹는 600조 원가량을 투자하는 만큼 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데 투자 발표가 한꺼번에 쏟아진 걸 두고선 이런저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emiconductors are engines of the modern world. This innovation is possible with your devotion. 이 가운데 80%는 국내 투자로 8만 명 신규 채용도 약속했습니다. 1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은 현대차 그룹도 앞으로 3년 동안 국내에 6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한국 투자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기를 맞은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청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롯데와 한화그룹도 대규모 투자나 채용 계획을 내놓았는데 4개 그룹이 오늘 하루 발표한 투자 액수만 600조 원에 달합니다. 거시경제 변수가 향후에 불확실하거나 좋지 않더라도 기업들은 고부가 가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고용 창출의 기회가 생기겠죠. 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 국내 투자 계획을 쏟아내자 일각에선 이딴 대미 투자 소식에 볼멘 국내 여론 달래기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주도 성장이란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일종의 선물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특히 발표된 내용 대부분이 구체적 계획보단 청사진에 가까워서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